시간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미국에 가면 전혀 이런 얘기가 없는데 특히 그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아마 한국이 제일 심할 거예요. 이제 자꾸 병을 음식으로 고친다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개념을 식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질병 치료제로 보는 그런 안목이에요. 식이요법이란 말은 미국 가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질병을 음식으로 고친다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참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릿고개니 뭐 이런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주리고 뭐 아직도 북한처럼 그 사회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은 별로 없어요. 어떤 병이 주로 많을까요? 영양실조로 인한 병입니다. 영양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연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니까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주로 생기는 병이 영양실조, 뭐 빈혈, 거기다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일 한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큰 병원이 현대식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서울대학병원은 옛날에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옛날에 지었지만은 그 미국의 그 기독교 그 재단에서 아주 원조를 해줘가지고 신촌에다가 그때 야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신촌 그 숲속에 병원 참 아름답게 근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병상 수도 뭐 한국에서 제일 많고 규모도 제일 컸고 근데 그 큰 최신식 병원에 무슨 환자가 제일 많았게? 결핵 환자입니다. 네. 결핵 환자. 결핵은 왜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결핵균이 들어오면 그냥 문제없이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죽이니까 이 결핵균이 그렇게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거죠. 이제 진짜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고 정말 굶고 영양이 부족하면 이제 결핵균의 더 나쁜 결핵균인 이제 문둥병이죠. 이제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 옛날에 진짜 못 먹었을 때는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영양 상태가 조금씩 좋아질수록 그런 병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핵균이 많아서 그때 사람들이 못 먹고 할 때. 자, 그러니까 빈혈, 뭐 영양실조, 결핵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아요?
영양실조가 원인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낫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많았을 때 생긴 그런 영양실조로 인한 병은 음식만 뭐예요? 잘 먹이면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질 것이고, 그 면역력이 강해지면 T세포가 결핵균들을 죽여서 결핵이 낫는 거예요. 예, 네, 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병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없어지다. 요즘은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야, 다. 아, 단순히 폐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뭐 유전자가 변질된 뭐 암하고 이런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 당뇨병 환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배고픈데 당뇨병 절대로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언제 당뇨병 걸려요? 배 터지면 당뇨병. 너무 많이 처먹으면 이제 당뇨병.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고로 옛날부터 잘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음식으로 병 낫는다는 생각이 자리를 딱 잡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질병들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유전자가 변질된 질병들도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마침내 영양소 공급을 균형 있게 이것저것 다 번갈아가면서 뭐 특별한 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섭취를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더 이상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지. 그 음식 자체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식이다 그러면 주로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채식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식주의라면 뭐예요? 고기는 입에 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뉴스타트는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영양소의 영양을 균형 있도록, 균형에 맞도록 섭취하자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성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는 동물성 음식도 가끔씩 뭐예요? 먹어줄 수 있다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온갖 그 음식에 대한 옳지 못한 생각들이 참 많아요. 무슨 뭐 삼백을 피해라든지 뭐는 나쁘다든지 뭐 또 끓인 물은 먹어요. 뭐 죽은 물이라든지 이런 택도 없는 소리들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양소, 각종 영양소들의 뭐예요? 균형이다. 밸런스다. 균형이다. 그래서 그 균형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도록 먹는 건강식이 그게 바로 채식을 위주로 할 때 균형을 가장 잘 잡도록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형이 어떻게 잡히냐 한번 봅시다. 사실 저도 의사지만 또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지만 제가 먹는 영양소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잡겠어요? 맨날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보고 무슨 영양소가 더 필요하구나. 그럼 이걸 더 먹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먹다가는 밥맛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양소 균형은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소 균형은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기린이에요, 기린. 기린들은 주로 뭐 먹는 거예요? 기린들이 땅에 있는 건 기린들 잘안 먹어요. 저키큰 나무에 뭐예요? 그 아프리카 그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그그 나무 잎그새 순이 나오는 그런 거를 계속 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 목이 길잖아요. 높은 나무. 이 가시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니까 가시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기린들 이 입술은요 아주 희한한 조직이 돼 이게 잘 안 찔린대.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은 땅에 난 땅바닥에 난 풀을 먹기에는 이 몸의 구조가 뭐예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거 먹을 때 기린이 어떻게 먹나? 이렇게 뭐. 자, 이 보세요. 앞다리를 어떻게 있는 대로 다 벌려야 돼. 기린 물 먹을 때 아주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 기린이 뭘 먹어요? 뼈다구를 먹어요. 마른 뼈를 먹어요. 이런 걸 과학자들이 처음 본 거예요. 아니, 기린이 어떻게 갑자기 뼈를 먹냐?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린을 총을 쏴가지고 마취 주사기 총을 쏴가지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이게 뭐 때문에 이 기린이 이 뼈를 먹는지를 검사를 해보자. 뼈 속에 많은 성분이 뭐예요? 인 또는 칼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기린의 피 속에 인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실제로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 속에 인 성분이 부족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린들이 무슨,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기린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알고 뼈를 먹냐? 혹시 내 강의를 유튜브로 들어봤냐? 그런 일 없대요. 우린 당신 누군지 잘 모른대. 그러면 이게 누가 땡기게 한 거예요? 이게 생명신호가 와서, 기린도 자기가 인성분이 몸속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사람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린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이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죠. 그 이거는 지금 기린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린이, 그런 기린은 옛날에는 뼈를 보면 저거 긁어치겠다. 그래서 피해서 갔는데, 이제는 뼈를 딱 보니까, 뼈를 딱 쳐다보니까, 땡겨. 땡겨. 여러분도 옛날에 별로 이때까지는 땡겨본 일도 없는데 뭐예요? 그 땡기는 거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그 충청도 예산의 그 신혼부부 얘기. 토마토를 안 좋아하던 아가씨가 임신을 딱 하니까 토마토가 땡겨. 그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가? 예, 정신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토마토를 땡기게 해줘서 그렇다. 왜? 뭐, 누구 때문에? 뱃속에든 토마토에든 영양소 성분이 남편을 닮았기 때문에 필요한 애기니까. 그 엄마로서는 토마토를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이 토마토를 땡기게 해서 임신 기간 동안은 뭐예요? 토마토를 먹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는 게 뭐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린이 이 뼈를 먹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린도 뼈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기린이 암컷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뼈를 먹을까요?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뼈를 먹지? 근데 뼈를 먹고 싶어. 그렇죠? 인간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근데 그 영적인 지배가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느냐? 즉, 나를 파괴하느냐? 아니면 나를, 뭐요? 돌보시느냐? 그야. 참, 이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무조건적 사랑의 돌보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 할 필요가 없죠. 왜 뉴 스타트예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시는 것도 사실을 하나님이 기린을 뭐요?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린은 언제까지 이 뼈를 먹을까? 언제까지? 뭐 주구장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피 속에 인성분이 정상화되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땡기게 할까? 제가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 기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떤 젊은 부부였어요. LA에서. 이 남편이 서울대학 출신이야. 그때 뭐 대우인가, 그 LA 그 파견 근무를 하고 남편이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 어디 출신이 하면, 그 감자바우 출신이야? 강원도 출신이지.
근데 이제 그 강원도 그때 옛날에 그 가난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뭐 먹는 게 소원이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야. 왜? 맨날 먹는다는 게 뭐밖에 못 먹으니까. 감자 강냉이밖에 못 먹으니까. 지겹도록 감자 강냉이를 먹고 큰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남편이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는 감자밥으로 커가지고 강냉이하고 감자는 뭐예요? 질색이다. 밥상에 올려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그 멕시코 시티라면 공기 오염과 물 오염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막 설사하고 토하고 하다가 온 거야. 그 후로 LA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 자꾸 이 감자바오가 감자가 먹고 싶고 옥수수가 먹고 싶은 거야. 땡겨. 땡겨. 땡겨요. 그왜 땡길까? 옥수수나 감자에 지금 그 감자바오가 필요한 뭐요?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가 많기 때문이야. 이 기린이 뼈 땡기는 거하고 똑같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땡기게 안 해주겠어요? 그렇죠. 먹이고 싶겠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거를 누가 땡기는 걸로 생각해버려.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를 느끼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거죠. 자꾸 그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하나님이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T세포가 다 죽였어. 이런다고. 아시겠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요? 그런데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한 삶은 이 사실의 삶보다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하나님 기린을 지극히 사랑. 자, 그러면 어떻게 땡기게 하느냐? 땡긴다는 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 느낌도 각종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질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다는 느낌, 불안하다는 느낌, 두렵다는 느낌 이런 게 다 뇌세포에서 생산된 물질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내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 그것도 내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물질이 있어요. 뇌세포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지면 생산되는 물질이 뉴로펩타이드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자세히 몰라 그냥 NP라고 알고 있습니다. 뉴로펩타이드 Y
이라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켜면 이 길이는 뼈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땡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 이 무캄바 잎사귀를 그렇죠.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뭐가 땡긴다고? 수치 땡겨. 그래서 수철 찾으러 가서 수철 찾아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캄바 잎사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해독하는 수치 땡기게 돼. 얘들은 수치 독소를 흡수한다는 거 배워본 일도 없으나 그게 땡긴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이 생명체 유전자들을 조절해가지고 돌보시고 계신다. 즉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기린의 경우는 영양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와서 이게 바위인데 큰 바위 산이에요. 근데 여기 바위가 어때요?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예. 네. 산 염소들이 올라가서 바위를 핥아먹고 있어요. 근데 바위가 어떻게 해요? 희끗희끗하죠? 이게 무슨 바위라? 소금 바위입니다. 예. 네. 그 이제 알래스카에서 관찰된 현상이야. 그래서 이 산 염소들은 주로 산 꼭대기에 삽니다.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바위로 모든 산염소들이 다 와서 이 소금을 먹고 가요. 그래서 얘들은 그 소금 저장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소금을 왜냐 바위에서 뭐 그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풀들의 소금기 하도 없어. 우리가 먹는 도마도니 무슨 우리가 먹는 채소들에는 그래도 염분이 조금씩 들어 있는데. 근데 얘들이 그 이 소금 바위로 찾아올 때 이렇게 위험한 뭐예요? 강을 건너서 와요. 그러니까 땡겨도 뭐예요? 어떻게 땡겨? 너무너무 땡겨. 목숨을 걸고라도 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소금을 그만큼 이 염소들이나 원숭이들이나 기린들이나 우리 인간들도 이런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식은 누가 땡기게 하는 음식이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님이 땡기게 해주는 음식은 제일 건강식이고 최고의 건강식이고 또 누가 땡기게 하는 거는 최고의 최악의 음식이요. 잡신들이 땡기게 하는 거. 잡신들이 땡기게 하는 건 뭐요? 술, 담배, 삼겹살 이런 거요. 삼겹살이란 건 그거는 음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피와 기름을 뭐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먹으면 혼낸다는 말이 아니고, 어? 그 기름을 왜 먹냐, 이거야.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고 싶거든. 기름은 다 제거하고 먹어라. 이게 이제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피도 뭐예요? 다 빼고. 그래서 피 빼고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그런데 이 삼겹살 먹는 사람들은 뭐 먹는 거요? 기름 덩어리를 막 먹는 거 구워가지고, 그것도 구워가지고. 그 기름 덩어리를 구우면요. 그 기름에서, 기름이 이제 숯불로 흐르잖아. 그러면 그 기름이 숯불에 뭐요? 타요. 그러면 그게 강력한 파이린이란 강력한 발암물질 됩니다. 그래서 바람벤자필이라는 발암물질이 그 기름에, 삼겹살 기름에 스며든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누리누리 또 타요. 그 타면 누리누리 탄 그곳이 벤자필린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야. 그건 음식으로 쳐주면 안 돼. 그 성경은 기름을 제거하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책은, 이게, 한 3,000년 전에 다 이렇게 기록된 책이지만, 참 놀라워요. 너희는 기름과 뭐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참, 이 성경책은 영양학적으로도, 뉴 스타트적으로도. 그래서, 그리고 피를 먹으면 어떻게,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먹으면 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져서, 이 모세혈관, 예. 이 모세혈관으로, 적혈구가 통과해서,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들은, 요런 게 모세혈관들이거든요, 요렇게. 예. 우리 한국말로 실핏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은 피가 맑아져가지고 여기에 적혈구들이거든요. 이 적혈구들 한 개 한 개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잘 몸 구석구석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마다 아주 산소를 잘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네. 왜?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적혈구들끼리 끈적거려가지고 어떻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적혈구들이 움직일 수 있나 없나? 못 움직여. 모세혈관이 맥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맥혀버리니까. 이 다음에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뭐예요?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 받는 세포들이 많아지면 그 부분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거기에 좀 두드려 달라 그래요. 이제 두드려 주면 시원해 그래요. 왜? 두드려 주면 이게 맥혀 있던 게 뭐예요? 흩어져 가지고 또 적혈구들이 통과해서 산소 공급이 또 되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찜질방 가는 거야. 그 찜질가 뜨끈뜨끈 하는데 시원해 그래. 왜? 시원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맥혀서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던 때 찜질방에서 탁탁탁하게 하면 뭐가 확장이 돼?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또 이 맥혔던 것이 또 뚫려서 산소 공급이 새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물러 달라 이런 게 다 이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요. 그래서 삼겹살 많이 먹을수록 찜질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날 주물러 달라 그러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지방 식사. 그렇죠. 기름기 많은 삼겹살 혹은 튀긴 음식 먹으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암에 잘 걸린다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왜 암에 잘 걸려? 산소 공급이 세포에 안 될 때 세포는 암세포로 잘 변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망을 다 확장시키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잘 시켜줄수록 그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왜 산소가 이제 충분하니까.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충분히. 그래서 이 물을 안 마셔주면 세포들이 물 안 준 화초처럼 어떻게 될까? 시들어져, 시들어져. 그렇게 되면 또 세포들이 시들어지죠. 만성 수분 부족이 되죠. 거기다가 만성 산소 부족이 되죠. 삼겹살 때문에, 튀긴 음식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 부족에다가 수분 부족에다가 산소 부족이면 조금만 그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서 그 안에 발암 물질이 많다. 그렇게 되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사람과 스트레칭을 한 사람과 건강식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발암 물질들이 좀 오염 물질들이 들어와도 세포들이 뭐예요? 쉽게 암세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되면 술 먹으면 그 알코올도 탄수화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그게 무엇으로 변해요? 지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술 먹고 술 먹고 튀긴 음식 먹고 삼겹살 그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고지혈증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피 속에 지방이 많아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맥 경화도 잘 걸리고 혈압도 높아져. 왜? 세포마다에 뭐가 공급이 잘 안 되니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 심장은 이 큰일 났구나. 이 각 세포가 지금 산소를 보내라고 막 전화가 오는데 아무리 보내도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내려면 심장이 어떻게 뛰어야 돼? 더 세게 뛰어야 돼. 그 세게 뛰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혈압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면 또 병원에 가면 뭐 혈압 강화제를 줘. 그럼 혈압 강화제 먹고 또 삼겹살 먹어. 그러면 몸 컨디션이 엉망이 돼버려. 왜 엉망이 돼요? 삼겹살 먹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어떻게?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뿜어줘야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받잖아. 그런데 삼겹살 먹고 이렇게 됐는데 또 혈압 강화제를 좀 혈압 강화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심장을 세게 못 뛰게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저는 의사로서 참 이 의학의 그 치료법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미국 가서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서 또는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라. 그러면 감기약 없어요.
감기라는 병은 왜 걸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 지금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 속에 다 있어.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기에 안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팍 떨어졌을 때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추워지면 감기에 걸려? 추위에 오래 떨면 감기에 걸려. 왜 그래요? 추울 때,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평소에 살고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체온이 36.5도에서 36도로 떨어졌다. 30,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35.9도로 떨어졌다. 35.8도로 떨어졌다. 그럼 면역력이 팍팍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뭐예요? 속으로 들어가서, 감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예요? 물 마시고, 땀 막, 빨리 뭐를 올려주는 거예요? 체온을 다시 36.5도로 올려주면, 그러면 면역력이 다시 회복이 되면 감기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 떨어지는 게 맞아요. 옛날 사람들이 한 방법. 요즘은 돈 버린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뭐요? 쉴 수가 없는데야. 그렇죠? 자꾸 그래 싸면 어떻게? 잘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뭐라 그래요? 감기약 내놔라 그래. 근데 그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안 떨어지고 더 오래 간다고? 왜 그래요? 감기약의 성분이 뭐예요? 네? 감기약의 성분. 자, 이제 이 바이러스가 탁 들어가면요,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T세포가 첫째 열을 발생시킵니다. 왜? 열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해열제를 먹는 거야. 열난다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생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증세, 좀 나를 괴롭히는, 그렇게 괴로워야 낫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뭐예요? 뜨끈뜨끈한 온도로 방에서 땀을 푹 내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또 뭐냐면 체온 내려간 것만 가지고는 감기 잘 안 걸려요. 체온도 내려가고 또 어땠을 때? 과로했을 때. 그리고 과로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면역력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T세포들이, 이 T세포들은 참 놀라운 세포들이요. 이 사람이 과로했으니까 쉬게 해줘야 돼. 그럼 쉬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게 해주려면 녹자치 자꾸 졸음이 오도록 해줘야 돼. 피곤감을, 피로감을 느끼도록 그런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 걸리면 아무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해요, 안 해요? 쭉 늘어지고 피곤하다고. 그거는 T세포들이 이 사람을 쉬게 해놓고 바이러스하고 뭐예요? 한판 붙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해열제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해열제,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 주잖아요. 아스피린도 해열제고, 그 다음에 해열제하고 진통제. 왜? 쑤시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누가 쑤시게 하고 누가 열을 내게 하고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응? 근데 이제 진통제가 들어가면 면역세포들을 뭐예요?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T세포들은 나는 지금 감기 낫게 하려고 지금 뭐 맹렬한 활동 중인데 이 사람이 약국에 가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3일이면 떨어질 독감이 한 달을 갑니다. 아시겠죠? 왜? 지금 한국 사람들 다 독감 걸리면 다 감기약 먹어. 그러니까 감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내 뭐예요? 아이 죽었다. 아이고 이거 벌써 3주나 지났는데 독감이 안 떨어지니까 왜 지가 안 떨어지게 해놓고 하면서 푹 쉬어 죽이질 않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암 치료나 감기 치료나 이게 다 뭐예요? 웃기는 거예요. 혈압 치료나 고혈압 약 먹어가지고 고혈압이 낫습니까? 안 낫죠. 그래서 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란 말은 혈압 약으로 혈압이 낫는다는 말입니까? 안 낫는다는 말입니까? 그안 낫는다는 말이야. 안 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나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치료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는 한, 그건 모든 약물 치료는 다 모순이야. 반드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그래서 우리 건강식에는 기름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맵고, 너무 맵고, 너무 짜지 않아야 돼. 예. 맵고 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당뇨합병증이라는 겁니다. 당뇨합병증. 자. 당뇨합병증이란 건 어떻게 생기는 병이냐 하면, 당뇨합병증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 많이 생깁니까? 눈. 그렇죠? 눈. 그 다음에 많이 오는 데가 신장, 콩팥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당뇨합병증이 눈에 많이 오고 신장에 많이 오냐? 눈은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망막에. 그 망막이라는 데를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 보면 망막에 쫙 깔린 게 뭐예요? 네, 실핏줄이요. 콩팥도 떼서 탁 잘라서 현미경으로 오면 다 실핏줄이요.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이라는 것은 실핏줄이 망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당뇨 때문에 실핏줄이 망가지죠? 왜? 왜 망가지냐면, 자, 당뇨에 걸리면 뭐가 높아져요? 혈당이 높아져. 그렇죠? 한 90까지만 되면 좋은데, 90 이상 100, 140, 뭐, 200,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피 속에 피가 너무 달아지면, 그 피와 접촉하고 있는, 뭐예요? 혈관. 특히 모세혈관에
변질이 오겠어, 안 오겠어? 어떤 변질이 일어나겠어? 절여져요, 절여져. 절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배추를 넣어도 절여져요, 안 절여져요? 안 절여져요. 싱거운 물에서는 배추가 안 절여져요. 절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여진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절여진다는 말은 배추가, 빳빳하던 배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숨이 죽는다고 그래. 숨이 죽는다는 말이야. 시든다는 말이야. 축 늘어져 버려. 그럼 축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빳빳한 배추는 그 배추 세포 속에 수분이 꽉 찬 세포가 빳빳한 세포예요. 근데 소금물을 짜게 타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으면 김장, 김치 담그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추 세포 속에 꽉 차있던 수분이 어떻게 되는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 물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혈당이 높아지면, 자, 이게 모세혈관 세포요. 세포예요. 근데 여기 높아지면 이 세포 속에 뭐가 충분히 있어야 돼?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혈당이 높아지면, 또는 여러분이 너무 짜게 먹으면, 또는 여러분이 뭐예요? 너무 맵게 먹으면, 이 모세혈관을 형성하는 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혈관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어요, 부어. 아시겠죠? 혈관 속으로 이동하니까, 이게 이 혈관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 시들죠. 시든 세포들은 잘 죽어요. 그럼 죽으면, 그래서 이 망막의 모세혈관 세포 죽으면 망막이 터져. 그러면 안에 망막 출혈이 돼. 망막 출혈이 되면 어떻게? 피가 나가지고 그 수정체 안에서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이고 뭔가 시커먼 게 왔다 갔다. 그건 자기 망막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출혈이 한 것이다. 근데 그게 당뇨합병증이야. 아시겠죠? 그 콩팥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콩팥이 점점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특히 당뇨 환자들이 맵고 짜게 먹으면 합병증이 뭐예요? 더 심해진대요. 당뇨 환자들일지라도 음식물만 이렇게 건강식으로 싱겁게 잡시면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맵고 짜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균형, 영양소 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균형이,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센터라는 이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도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렇죠. 요즘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보일러 떼는데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 그렇죠? 이 구조를 뭐 수리하고 뭐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조는 수리는 조금씩 뭐 구석구석한.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유지하기 위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영양소가 바로 뭐예요? 그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조를 형성하는 영양소가 뭐예요? 여러분의 근육, 피부, 뼈 이런 거를 형성하는 게 단백질이죠. 자, 이 집은 벽돌집인데 벽돌을 한번 쭉 해놓으면 뭐예요? 오래가요. 그런데 자꾸 벽돌이 중요하다고 벽돌을 자꾸 쌓아놓으면 이 강당 구석구석에 벽돌을 쌓아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단백질 과잉이야. 예. 네. 그래서 육식을 하면 단백질이 과잉이 돼. 단백질 과잉이 되면 어떡하냐 하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 단백질이 과잉이 되면 노화 현상이 잡아요. 왜? 여러분, 이 집이 벽돌집이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벽돌을 자꾸 사다가 쌓아놓으면 뭐예요? 여기도 구석에 벽돌이 이만큼 쌓여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필요해, 안 해? 안 해, 이거 제거해야 돼. 제거하려면 또 뭐예요? 인부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그 돈 들어.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이 단백질 과잉이 되면 이 벽돌 과잉이나 마찬가지야. 이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일을 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가.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제거해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을 제거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뇨소라는 독소가 나옵니다. 뇨소 찌린내 나게 하는. 그 이거는 이제 소변. 그러니까 콩팥도 이를 과하게 해야 되고 이 단백질을 뇨소로 만드는 주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간이야. 그래서 간을 해독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그럼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어요. 지방은 이건 저장고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실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해. 70%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유지 경비도 70%가 어디 들어가요? 예. 네. 네. 옛날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건물 진짜 추웠습니다. 겨울에. 예.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창문을 다 바꿨어. 다 바꾸고 이제 외부에 예, 외부에, 이제, 뭡니까, 그거 다 벽에 붙여가지고 해놓으니까, 찬바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옛날에는 우풍이, 우리 한국에서 우풍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풍이 굉장히 세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막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안정이 됐죠. 그래서 탄수화물, 에너지 비용이 70%. 그래서 단백질 15%만 있으면 돼. 지방도 15%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육식을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단백질이 40%, 지방이 뭐예요? 35%, 탄수화물이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 수분 부족, 산소 부족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쉽게 암세포로 변화되듯이, 이렇게 영양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쉽게 나쁜 자극이 들어오면 암세포로 변화한다. 그래서 자 사람들 물 안 마시죠. 그래서 물 마시라 그러면 꼭 뭐 자꾸 좋은 거 마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제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요, 물. 물. 맑은 물. 그 뭐 보리차가 어떠냐, 뭐 옥수수 차는 어떠냐, 요즘 뭐 버섯 물, 무슨 버섯? 차가 버섯 물은 어떠냐? 물 좀 마시세요, 물. 물. 여러분, 목욕하는데 차가워서 물 가지고 목욕할래요. 샤워하는데. 물이 최고요. 물이 들어가야, 모든 것을 어떻게 잘 씻어내요. 그 물이 되는, 깨끗한 물. 물은 깨끗하기만 하면 돼. 뭐 증류수는 어떠냐, 뭐 알칼리수는 어떠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에 일희 일비하지 마세요. 물이 중요해. 그래서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잡수시는 이 뉴스타트 건강식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느냐? 예, 틀림없이 멋지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왁사님, 육식을 안 하면 단백질 섭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현미밥을 먹는다. 그럼 쌀에는 단백질이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 천만에 이 쌀에도 단백질이 약 9% 정도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국수, 밀, 모밀 먹으면 이 밀은 단백질 14% 정도. 14%. 그 다음에 콩 25%.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여러분 이거를 잘 조화를 시키면 평균 몇 프로는 충분히 나오겠어? 평균 15% 충분히 나오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또 순두부 잡수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채식한다고 단백질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방도 콩이나 견과류나 다 있고 이제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채식을 하고 있으면 자연히 뭐예요? 다 영양소 밸런스가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는 맨날 풀 뜯고 있지만은 소고기는 누가 만들어요? 소가 만들잖아. 뭐로부터? 풀로부터. 단백질 없으면 소고기 만들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풀, 소가 먹는 풀 속에도 단백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먹어도 그 탄수화물을 가지고도 이 단백질을 만드는 주성분인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지를 뭐예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채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상적인 영양소 밸런스가 더 잘 잡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봐도 채식하는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이 훨씬 더 순 육식만 하는 동물들은 성깔이나 있지. 오래 살아, 못 살아?
오래 못 살아요. 기껏 살아봐야 뭐요? 14년, 15년 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 뭐 그렇게 동물들 잘 잡아먹지만은, 예, 12년만 지나면 뭐요? 늙어가지고 빌빌하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그럼 코끼리는, 뭐, 굉장히 오래 살죠. 소도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지금 오래 사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거지 이제 충분히. 옛날에는 뭐 고기 못 먹으면 죽는.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가 필요했다고. 왜? 영양 섭취가 워낙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건강식으로 영양소 균형이 제일 뭐요? 잘 맞는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LA의 그 부부 그 사람이 그 남편이 왜 강냉이하고 그 지겹던 감자가 자꾸 땡겼는 줄 아십니까? 그 이 사람이 자꾸 땡겨. 이제 출퇴근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자꾸 강냉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 안 해. 자기로서는 뭐야, 난 다시는 안 먹어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땡겨. 그래서 마누라 보고 강냉이 좀 삶아 달라고 쪄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도 그 말을 못 해. 왜 못 해? 그게 이제 남자들의 문제점이요. 뭔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래. 한번 안 먹는다 그랬으면 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체면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이 사나이가 말을 안 한 거요. 그래가지고 사흘이 지나니까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감자바오 사나이에게 강냉이를 좀 강냉이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남자에게. 그 왜 그러냐? 멕시코 시티에 가서 맨 막 일주일 내내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바람에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냉이하고 감자에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서울 상대 나온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강냉이 좀 먹으라 하고 자꾸 땡기게 해본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했게? 하루는 어느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마누라가 탁 남편 와이사스를 데리면서 참 나는 남편을 잘 만났다. 우리 남편 참 괜찮은 남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냉장고에 오늘 점심거리 저녁거리 내일까지 뭐 다 충분히 사가지고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제 뭐 한 2-3일 동안은 슈퍼에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괜히 슈퍼에 뭐요? 가고 싶어. 이제 이 교회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고 싶게 만들면 또 잘 오는 게 또 여자요. 남자들 뭐요? 아, 내가 왜 저럽니다. 이래 싸면서. 말 잘 안 듣거든. 이 남자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제 여자가
내가 왜 슈퍼에 가고 싶지? 가도 뭐 별로 살게 없는데, 지금 다 냉장고에 다 있는데. 또 그래도 가는 게또 여자요. 그렇죠. 남자는 다 있다 그러면 뭐요? 그래서 남자는 너무 이성적이고 여자는 너무 뭐요? 감성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걸 부부싸움이라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 생각하는 거 말도 안 돼. 다 있는데 왜 가냐 이거지. 그럼 또 여자는 뭐요? 그래도 가보는 게 어떠냐 이거지. 그 남자한테 그게 말이 돼안 돼? 아, 그러면 시간 소모하고 왜, 나갈 필요 없는데 왜 가, 필요 없는데 왜 가냐. 여자는 뭐요? 그래도 가보면 또 안다, 이거야. 그럼 여자 말도 맞아야 맞아요? 맞아요. 남자 말 맞아야 맞아요. 맞으니까 싸우는 거야. 서로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도가 통하기 시작하면, 마누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어떻게, 맞다. 그래, 가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도가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 옳은, 남자로서 자기 옳은 것만 자꾸 막 끝까지 막 고집하고 이러면 그 밥맛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저도 많이 참고 삽니다요.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마누라가 슈퍼에 간 거야. 가니까 그날따라 막 싱싱한 옥수수가 막 이렇게 재놓고 세일을 하는 거라. 근데 그 옥수수를 딱 보는 순간, 보통 때 같으면 살 생각이 전혀 없어. 왜? 남편이 난 절대로 옥수수 뭐요?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날 그 옥수수를 딱 보니까 사고 싶어. 그때 남편이 안 먹겠다는데 뭘 사냐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는 왠지 뭐요? 먹을까 그태. 이게 이제 여자들의 영감적인 순간입니다. 이거를 남자가 따라갈 수가 뭐요? 없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바람난 거 그태. 그럼 그게 맞아. 남자로서는 뭐요? 증거는 하나도 뭐요? 없어. 그런데 그 여자 생각이 맞아. 증거 없어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이기려는 남자처럼 어리석은 남자는 없어. 그래서 우리하고 이 차원이 우리 남자가 여자 볼 때는 우리보다 낮은 차원 같은데, 사실은 여자 쪽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바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야, 나처럼 똑똑한 남자가 어딨냐? 그래도 바보야. 제가 알고 보니까 맞아. 바보 맞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똑똑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뭐, 여자보다 못해. 확실해.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옥수수를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뭐요? 먹을 것 같아. 그건 이제, 이론적 차원을 초월한, 무슨적 차원이요? 그 영적 차원이요. 그게 누가 그 마누라한테 그 말을 해준 거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기린이 빼먹는 것처럼. 먹는다. 한편,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러 와서 부인한테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그 부인이 왜 물어봐요? 옥수수를 찌면, 딱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을 남자는 잘 못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지? 그지? 이 바보는 왜 묻는지도 모르고. 그 좀 이상하다. 왜 물을까? 그래서 이제 남자는 차를 몰고 오는데 막 옥수수가 먹고 싶어 죽겠어. 오늘은 얘기를 해야지. 체면 불구 하고. 그래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집 안에 문을 팍 열고 들어가니까 옥수수 향기가 뭐요? 야, 근데 갑자기 입에서 뭐요? 침이 확 고이는 거야. 그지 여보, 나 옥수수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 여자 뭐라 그랬게? 당신은 오늘 먹을 것 같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몰라. 나는 여자거든. 어떤 여자야?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 아, 이 사랑의 힘이야. 예, 네, 박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가 잘 돌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뭐요? 잘 모셔야 돼. 네. 모시면 돌봐요. 여자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 출근하고 나서 언제쯤 이혼할까? 이런 여자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슈퍼 가바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이 여자는 남편 돌아왔을 때 밥 해주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여자가 이제 오후 한 3시쯤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예? 네? 당신 밖에서 먹고 들어올래? 슈퍼 갈 생각 없어. 그 슈퍼 갈 생각이 없어진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요? 불행한 여성들이. 왜? 더 이상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서 이 사랑만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을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채식은 이뻐요. 사과도 이쁘고 귤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뭐예요? 감촉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영양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이 다 아, 참 이쁘다. 귤을 귤 색깔 봐. 향기. 그러면서 하다가 또 뭐예요? 여보, 여보, 이거 이 귤 너무 맛있다. 당신도 입 벌려봐. 자, 이봐. 그러면 또 남편이 받아 먹고 또 이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를 뭐 뉴질랜드 가가지고 무슨 꿀을 사가지고 무슨 뭐라 그래 뭐 로얄 젤리를 먹으면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는 그거 좋은 거 찾느라고 돈 쓰지 말고 이제 뭐요? 차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음식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영양소 균형은 잘 지켜지고 여러분의 세포에서 여러분의 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건강식이 될 수 있다.